그리고 혹시 동생 입장에서 언니가 이해될 때는 있어요? 예,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탔어요. 아버지가 이제 투병을 좀 오래 하셨거든요. 엄마는 이제 돈을 벌러 나가셔야 되고 하니까 네. 이제 거의 이제 병간호는 언니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심장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저하고 자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으킨 거예요.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19도 불러준 적도 있었어요. 저 증상이 좀 욱하거나 좀 화날 때 심장이 빨리빨리 뛰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엄마한테 그 이상으로 화를 내진 않아요. 그걸 막게 배려하고 있었군요.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엄마 그 발작 일어나는 거. 그래서 참 화를 내면 안 되신 상황이네요, 어머니. 근데 잘 다스려야 되겠네.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아이 아빠랑 이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딸한테 집착을 아니요 그런 집착은 없었는데 애 아빠가 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전화를 진짜 50번 이상을 할 정도로 네, 집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울증도 걸려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자기 외롭다, 자기한테 관심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저도 되게 외롭거든요. 밤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계속 욱신욱신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같이 가서 초음파 찍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 돈 있으면 너가 알아서 가서 찍어. 돈 있을 때 찍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서운하고 제가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마랑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는 그냥 아 몰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혼자 막 풀어야 되니까. 되는군요, 네. 저는 들어요. 얘기 들으면서 엄마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다 전염시켜. 맞아. 그리고 너는 알아줘야지. 딸을 하나 인격체로 봐주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 소유물, 내 딸. 맞아요. 어떤 때는 어리게 보고, 있던 때는 성인이고. 엄마가 어렸고 엄마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같이 공부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딸은 세상 나가서 소통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커나가야 돈도 벌어서 엄마한테 호강도 시키는 건데 모든 거 단절하잖아요. 딱 모든 거 치고 빠져. 뭐 이런 거야, 무슨. 그렇잖아요, 모든 엄마. 그렇죠. 네, 돌아보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번에 느꼈어요. 전화도 막 그렇게 막 할 내용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곤조곤 했어야 되는데 그치.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말을 제가 무슨 말만 딱 하면 화부터 먼저 내요, 그냥. 그러니까 쟤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이제 내가 화를 내니까 듣고만 있는 거고 계속. 어머니 오늘 하나 더 느끼셔야 되는 게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있었어요, 딸은.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되게 착하고 예쁜 딸이에요.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이왕 여기 오신 김에 뭔가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네. 방향으로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통금 시간부터 좀 늘려주는 맞아요. 건 10시? 11시? 11시죠. 엄마 드라마 한 번 보고 딱 끝나면 돼요. 네. 근데 통금 시간은 10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시요? 네. 아니, 저... 언니 드라마 하나 10시 하나 아니, 보고. 아니, 작년까지 9시였는데 이제 네. 22살 됐다고 제가 10시 해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엄마 성격상 네. 10시라도 지금 우리가 복권 맞은 거야. 그럼 10시, 그 10시고 전화는? 전화는 안 할게요, 이제. 안 하고? 정말? 네. 전화는 안 할게요, 이제. 안 하고? 정말? 네. 그러면 어때? 어때? 어머님! 전화 안 하는 걸로. 그렇죠. 대신! 이건 어머님도 통금 시간이 한 번 안 지켰을 때마다 10분씩 빨라지는 거. 네. 그리고 한 번 전화를 했을 때마다 10분씩 늘어나는 거. 오케이, 좋다, 좋다. 좋아. 아, 좋아. 괜찮으시겠어요? 네.